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가을 밤.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 셋이 배가 불 소성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이 집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모두가 잠든 밤에 말입니다. 어째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으스스한 분위기인데요. 아, 가만 보니 이 남자들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님, 으스스한데요. 귀신도 안 되더니 진짜 깜빡이 없지.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임산부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집에 애가 있다고요? 참나, 이건 인형 아닙니까? 저게 애기야? 아유, 진짜. 형님, 나 지금 못하겠어요. 나? 가게. 여기서 포기할 거야? 여기 우리 인생이 달렸다고. 이런 피해가에 세 남자의 인생이 달렸다니. 어지간히 중요한 물건인가 본데요. 끝났어요. 막내의 외침에 헐레벌떡 모여든 남자들. 찾았어. 얼굴 가득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걸 보니 뭔가 제대로 찾은 모양인데.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궁금합니다. 어딘지 조금 모자라 보이는 이 세 남자가 꿈꾸는 인생 역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인천광역시 외곽의 작은 마을. 전식 씨는 이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 집 보러 왔어요. 네, 저희 집이에요. 저희 어제 이사 왔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군요. 회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에이, 집 보러 온 손님 앞에서 민망하게 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차 사장! 저분은 또 누굽니까? 식사하셨어요? 식사고 나발이고. 최 사장,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어떡해? 왜 그러세요? 백인은 이 사람아. 오늘 세입자가 이사 왔어. 네, 사람도 좋죠. 참 이 사람 답답하기는. 이 사람아, 잔금도 안 치르고 사람부터 드리면 어떡해? 아이고, 사고 제대로 쳤네요. 여기 못 믿겠네. 다른 부동산 가서 알아볼래요. 상우님! 뒤늦게 외쳐봐도 이미 떠나버린 버스. 전식 씨, 이래서 밥벌이 하겠어요? 이러니 부동산은 발이 날리기가 일수고. 그래도 야망은 큰 이 남자. CEO 직함이 찍힌 명패를 신주단지 모시듯 합니다. 어서 오세요. 봐라, 봐라. 개점 휴업이네, 개점 휴업이야. 아니, 일 안 돼서까지 막 잔소리야. 돈을 벌어와야 일이지. 돈을 까먹는 게 일이야? 허당 최천식 씨, 오늘 사고 쳤다며? 정 사장 만났어? 어휴, 진짜. 일단 우리 돈으로 정 사장님 잔금 드렸어. 이번 주까지 해결해. 알았어? 아유, 사람한다 은이야. 아우, 좀 나. 아우, 도둑이다. 누군 사고 치고 싶어서 쳤겠습니까? 잔소리하는 아내가 괜히 서운한 전식 씨입니다. 형님 저기요. 그래. 아, 전식 씨를 제 형님처럼 따르는 청년 백수 이태섭이군요.
여기 앉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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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시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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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천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아차, 그냥 뭐 스테이크 정식 하나. 스테이크 정식. 아, 스테이크. 미디움으로? 미디움으로. 아, 그리고 저기 우리 20장 것도 하나 더.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역시 진짜. 역시 우리 형님. 아니. 회장님. 회장의 상무의 실장까지 주기 아주 잘 맞는 이 동네 삼총사입니다. 자, 스테이크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믿음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야, 맛있겠다. 그래, 스테이크 입맛이야. 아유, 예, 예. 아, 낮에 봤던 정 사장이군요. 예, 아까는 저 죄송했습니다. 아, 그거 자네 와이프가 다 해결했어. 아, 그런데 말이야, 자네 아는 사람 많지? 사람 좀 소개시켜주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신데요? 일 차리는 힘에도 인맥 하나 자신 있는 천식 씨. 대체 어떤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걸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어디 가는지 옷까지 차려입고 집을 나선 천식 씨. 아, 형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아, 미안. 그 준비는 다 됐지? 아, 그럼요. 가방하고 장갑까지 다 준비됐습니다. 아, 오케이. 부장님, 나 운전해. 다섯 개 다섯. 가방에 장갑이라니. 어째 이 사람들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번 일만 잘 되면 구상모 실장 고생 끝이야. 예스! 무슨 사고를 치려는 건 아닌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아슬아슬한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집으로 돌아온 천식 씨. 왔어? 어, 저 그 애들 올 때도 됐는데 들어가 봐. 그래? 알았어. 들어갈게 그럼. 은희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짐을 챙기고 집에 갈 차비를 하는데요. 짐을 싣기 위해 트렁크를 여는데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놋그릇들과 오래돼 보이는 물건들이 트렁크에 한가득입니다. 인간 또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허허, 전식 씨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보, 이거 봐! 그런데 화급히 뭔가를 숨기는 전식 씨. 아, 이거 돈 아닙니까? 돈 또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돈 또 어디서 왔어? 아, 빨리 말해. 은희야, 인생 한 방이야. 인생 한 방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인생 한 방이라니요? 그 곡절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정 사장과 함께 인사동을 찾은 천식 씨. 이야, 이런 물건은 국립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이에요. 정 사장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팔기 위해서인데요. 물건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거래가 성사됩니다. 좋은 물건 있으면은 또 연락을 주십시오. 아, 네, 물론입니다. 제 사장, 고맙네. 아이고, 제가 한 게 있나요? 아이, 사람아, 이렇게 좋으신 분을 소개해 줬으니 고맙지. 자. 거액이 오가다 보니 천식 씨의 중개 수수료도 아주 두둑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물건 어디서 나셨어요? 아, 이게 시골집에 있던 건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짐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어. 에? 아니, 그런 시골에 그런 보물이 다 있었어요? 가끔 이런 대박이 있어.
그렇게 골동품 세계에 눈을 뜨게 된 천식 씨. 삼총사와 함께 골동품을 찾아 전국 팔대 폐가를 뒤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골동품에 문의하니니 물건 찾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찾았어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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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찾았습니까? 이거 동동주 병 아니냐? 백조 아니에요? 이 영롱하고 그 제에서 봤던 그 투명한 색 바로 골동품이라고요 이게. 몰라. 그냥 다 먹. 한번 찾아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오래돼 보이는 건 일단 주워 담고 봅니다. 형님, 여기 어디 금광이야 금광? 오래된 물건이 무지하게 많아. 과연 이런 골동품 가운데 진짜 보물이 있을까요? 깨져 잘 봐봐. 그렇게 폐가를 뒤져 수집한 골동품을 들고 감정사를 찾아간 세 사람. 아, 뭔가 하나 건진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뭐야? 제조일자가 적혀있는 스티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납니다. 그때 뭔가 촉이 왔는지 골동품 하나를 들어 유심히 보는 감정사. 아,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자자. 대박이야. 소 뒷걸음치다 쥐잡는다고 세 사람 얼떨결에 골동품으로 돈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 그런 세상에 있었어? 은희야 이건 꿈이야. 나 최천식이가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궁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최천식 인생이 좀 피곤하나 봐. 이따가 맛있는 거 좀 해줘. 알았어. 자고 사놓고 기다릴게. 빨리 와. 아내에게 맨날 구박만 받던 전식 씨 인생에도 쨍 하고 해뜰 날이 오려나 봅니다. 아이고, 회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해. 저, 있잖아. 네. 중국에서 좋은 물건이 들어왔는데 마땅히 구매할 사람이 없는 거야. 아우님이 인맥이 넓으니까 어디 좋은 사람 하나 없을까? 응? 수수료가 억이야. 그게 어떤 물건인데요? 어느새 막역해진 두 사람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골동품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X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값비싼 골동품의 구매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무려 골동품의 가치가 30억 원에 달하는 진귀한 골동품들로 구매가 잘 이루어지면 수수료로 억 단위를 챙겨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는데요. 인맥이 좋았던 X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실내 암벽장에 모인 삼청수가. 뭐합니까? 빨리 올라갑니다. 강남입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뭐 새로운 취미라도 생긴 건가요? 우리의 구상무, 아니 준희 씨. 아,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아, 너 저 젊은 애가 이렇게 힘이 없냐? 아, 형님 해봐, 이거 해봐. 올라갑니다. 나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하려고 올라가냐? 올림픽이라도 나가려고 그런 게까? 취미 생활 한번 요란하네요. 막내 성공도 나의 성공처럼 기뻐하는 삼총사입니다. 자,
이 물통을 애기 받듯이 받습니다. 이번엔 물통 나르기입니까? 정신 못 차립니까? 봐봐 다시.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체. 앞으로 주체. 앞으로 주체. 앞으로 주체. 앞으로 주체. 나도 앞으로 주체. 나 왜? 앞으로 주체. 잘 올라. 물통 한번 잘못 받았다고 얼차려라니 이거 그냥 취미 생활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또 무슨 사고 치는 건 아닌가요? 형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예,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올통품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형님. 예. 골동품 구매자를 찾았군요. 자, 오늘 훈련은 여기서 끝이다. 훈련가. 자, 사나이 인생은 뭐다? 한 번이다. 어깨 수술을 챙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골동품 구매자. 수백 년 전 배가 침몰하면서 함께 수장된 보물이라고 하는데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맞아. 중국 교보라며. 예. 그 진짜 어렵게 연결됐어요. 아니 근데 왜 나보고 자리를 비워달라고 그래? 아, 저 좀 의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감정하고 싶대요. 하긴 뭐 복도에서 기다리지 뭐 별일 있겠어? 아, 예. 어. 가.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록 구매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슬슬 불안해지는 감정사. 아니, 한 시간이 지났잖아, 이거. 응? 살구나, 아니야? 허당 최천식 씨, 이번 판도 엎어지려나요? 최 사장, 나 안 팔아. 웃던 걸로 해. 사장님. 감정사 한 사장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아, 좀 조금만 기다려. 이럴 수가요. 골동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호텔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호텔 화단에서 포대자루 하나를 찾아냅니다. 놀랍게도 포대자루에 있는 것은 골동품. 객실에 있어야 할 골동품이 왜 화단에 버려져 있는 걸까요?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다음 날 골동품 절도범들이 잡혀왔는데요. 그런데 범인은 바로 최천식과 일당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대담했습니다. 호텔 객실에 물건을 전시하고 감정사가 자리를 비우도록 유도한 최천식. 다음은 구준회와 이태섭 차례. 으이씨! 남자가! 아, 그거 왜 썼어? 그거 써야죠. 그게 안 보이지. 으이씨! 아빠, 잠깐만. 응.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끈 하나의 의지에 호텔 벽을 타고 내려가 골동품이 전시된 객실로 이동할 계획이었는데요. 난이도 높은 범행을 성공시키기 위해 실내 암벽장에서 그토록 혹독하게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객실 창문에 도착한 이태섭. 간단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자루에 골동품을 담아 줄에 매달았는데요.
최천식, 구준회, 이태섭은 각자 역할을 나누고 사전에 현장 답사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골동품을 빼돌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누가 찌른 거야? 저 아니에요. 그럼 정말 어떻게 잡힌 걸까요? 저 아니에요. 저 사나이에요. 어떻게 알았나? 궁금해요? 예. 범행 시간 몇 시였어요? 허당 삼총사의 계획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으니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7시. 또 뭐 하는 거지? 야, 이리 와봐. 저 위에 봐봐, 저 위에. 저기. 저 뭐야, 저 저기. 한여름에도 저녁 7시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힘든가?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범행은 어처구니 없게도 고스란히 생중계되며 수많은 목격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이름으로 객실을 예약하는 바람에 경찰이 곧장 신원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힘들게 훔쳐놓고 왜 버리고 왔습니까? 아 이거 다 이거 꼴등분 이거 다 가짜예요. 아 저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피해자한테 무슨 사기꾼이라고 그래? 아 저거요. 감정사부 사기꾼이라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들은 빼돌린 골동품을 신속하게 팔아치우기 위해 범행 당일 객실로 구매자를 불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30억짜리입니다. 30억. 아니, 사람을 불러놓고 어디 이런 걸? 에휴. 왜? 아니, 그럼 10억 어때요? 10억. 아이고, 저는 됐습니다. 자, 가자. 아, 네? 저기요. 아니, 그럼 5억. 반대로 5억. 아니, 그럼 3억 어때요? 예? 저기요. 진품이 아니라고 구매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 형님. 아, 형님 어떡하죠? 아,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버려. 아니, 버려. 그럼 빨리 도망쳐. 결국 골동품을 버리고 출행낭을 칩니다. 훔친 물건을 제값에 팔기 어렵게 되자 호텔 화단에 골동품 꾸러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지만 치밀하게 범죄를 기획했고 대담하게 범죄를 실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범인 X에게는 징역 1년을, 범행에 가담했던 X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생 한 방을 꿈꾸다 한 방에 훅 가게 된 세 남자. 물건도 볼 줄 모르는 것들이 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휴, 이거는 진짜야. 자그마치 30억짜리야. 영화처럼 멋진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배웠을까요?